김첨사와 어영감께서는 함대를 몰고 견내량으로 이동. 견내량 봉쇄에 만전을 기해 주시오. 멜리얼. 예. 견내량 인근 바다를 주밀하게 탐망하여 외군의 움직임을 속히 본영으로 알리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오. 주력 함대가 견내량을 봉쇄하고 있는 동안 이 첨사 자네는 한산도 전라좌수군 전진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네. 자, 곧 해가 진다. 작업을 서둘러라.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하오이다. 군사들에게 고통을 분담할 것 또한 설득하시오. 민심을 잃고서는 이 전란을 승리로 이끌 길이 요원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오이다. 이순신이 한산도에 전진기지를 배치한다. 묶을 수 없습니다, 장군. 어찌 전라좌수군이 우리 관할구에게 제멋대로 군영을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생각도 같습니다. 당장 몰아내야 합니다. 놔둬. 바로 그것이 그놈의 덫이 될 테니까. 부산에서 적선 백여 척을 분멸했으나 전학기 없선 이례적으로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전공이 마음에 차질 않으시는 게야. 조만간 또다시 부산을 지라하실 게다. 그 명을 받들면 좋은 일이겠으나 만일 한산도에 버티고 앉아서도 또다시 때가 이르지 않았다야 그 명을 거역하고자 한다면 그때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순신이 견내량을 틀어막고 그도 모자라 거제 코앞에 제놈의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장군. 적이지만 참으로 감탄을 금할 길이 없구나. 이순신 그놈 병약을 놀잇감 주무르듯 아주 자유자재로 주무르는구만. 적선의 수가 불과 15척에 불과하다면은 수군의 힘으로 지금이라도 경매를 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순신을 몰라서 하는 말이오. 15척은 아마도 미끼일 겝니다. 그놈은 남해안 전역으로 치밀한 통신선을 구축하고 있어. 우리가 출동을 하는 즉시 그놈의 함대도 출동. 우리의 수군을 경멸코자 할 것이외다. 그 이순신이란 자의 괴력이 그리도 대단하오이까? 아무래도 진주성 공격엔 우리의 수군은 최소한만 투입할 수밖에 없겠어. 너무 많은 병력을 빼냈다가 이순신에게 본진을 공격받아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면 그거야말로 큰일이 아니겠는가? 나와 도도는 여기 본진에 남겠네. 와키 작가, 자네가 육군을 지원해줘. 그래도 우리들 셋 중 자네가 가장 육전에 강한 장수가 아닌가? 맡겨만 주십시오, 장군. 아니었습니까, 장군? 용인에서 물리친 조선군의 수가 5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런 내가 참전을 하게 되니 다행이라는 말인가? 그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1600대 5만이면은 이곳 조선 전장에서 최대 전공입니다. 그런 장군의 군대를 무력화시킨 자가 바로 이순신이라면은 수로는 버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심기를 불편케 했습니까? 아니, 제대로 봤어. 지금으로선 우리 일본군은 수군보다야 육군이 강해. 지금으로선 말이지. 진주성으로 가는 길목에 포진한 조선의 관군과 의병놈들은 어찌 처리했나? 지금 한창 처리 중일 겁니다. 정예군으로 각 전선마다 두세 배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원군이 진주성으로 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군. 이곳 마산포마저 적에게 내주면은 이제야말로 진주가 지척이다. 잠적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외놈들도 적전에 지쳤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병사 영감과 곽재호 장군은 잘 버텨주고 있겠지. 곳곳에서 전선이 밀리고 있다는 첩보가 속속 당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 한 명의 원군도 없이 우리만의 힘으로 이곳 진주성을 지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이 나라 조선을 버려들진 않겠지. 임진년 10월 4일 마침내 3만여 명의 일본군